빠방하이, 요즘 난린 뉴진스 역시 덕자라는 게 파워퍼퍼거를 들고 왔죠. 멤버들 포인트도 잘 살리고 완전 옛날 생각나는 게 덕심저격이라는. 그래서 제 파워퍼퍼거 캐릭터도 만들어봤는데요. 짜자잔, 귀엽죠? 오늘은 추억의 파워퍼퍼걸 속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파워퍼퍼걸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킹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위베어 베어스, 카툰 네트워크의 역대급 흥행작들. 그래도 근본은 역시 파워퍼프 걸이죠. 1998년 첫 방영을 시작해 초창기 카툰 네트워크를 이끈 간판 애니메이션입니다. 타운스빌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유치원생 블로썸, 버블스, 버터컵의 이야기로 얘네가 지구를 구하면서 악당들을 미친듯이 때려부수는 내용이죠. 많은 히트작이 그렇듯 제작기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파워퍼프 걸의 원작자 크레이크 맥크라켄, 역시 천재들은 떡잎부터 다른 걸까요? 무려 3살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입학,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대학교 2학년 어느 날 시험에 제출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던 맥크라켄, 엄마는 남동생의 생일 축하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는데요. 평소 슈퍼히어로물에 관심이 많았던 맥크라켄은 큰 눈을 가진 개구쟁이 같은 3명의 소녀를 그려 축하 카드로 건네줬습니다. 짜자잔, 바로 이 카드인데요. 신기한 점은 초기 디자인이 거의 완성본 같은 느낌이죠. 이후 대학교를 졸업한 뒤 홍과제리로 유명한 헤나 바베 스튜디오에 입사하는데요. 드디어 운명 같은 기회를 얻습니다. 카툰 네트워크에서 신작을 발굴할 목적으로 만든 와러 카툰이란 작품에서 파일럿 단편 에피소드를 감독하게 된 거죠. 웁 에즈걸이라는 단편 제작, 과거 카드에 그렸던 파워퍼프 걸 3인방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이거 보세요. 딱 봐도 느껴지는 대박 스멜. 1998년에 정규 시리즈로 채택되어 30분 분량의 TV 시리즈로 재탄생하죠. 첫 방영 이후 카툰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온갖 시상식을 휩쓸었던 파워퍼프 걸, 안경잡이 너드남이 변신하던 기존 슈퍼히어로물과는 달리 귀여운 유치원생 3명이 온갖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건 신드롬 그 잡채였습니다. 작화도 타격감 장난 아니었죠.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 애니 팬들이 환장하는 사회풍자 또한 수준급이었는데요. 극성팬과 너드, 외모지상주의 사회,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경찰,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정치인 등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부담스럽지 않게끔 유쾌하게 잘 풀어냈습니다.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매일같이 반복되는 파워퍼프걸의 패턴, 악당이 등장한다, 때려 부순다, 마무리, 결론, 파워퍼프걸 짱쌤. 이게 스토리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생각보다 설정은 탄탄합니다. 파워퍼프걸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엔 복잡한 평행세계가 얽혀있습니다. 파워퍼프걸의 탄생기를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파워퍼프걸의 창조주의자 아버지인 뉴토니움 교수, 지금이야 노벨상까지 수상한 유능한 과학자로 소문이 자자하지만 어렸을 땐 공부도 싫어, 말도 안 들어, 노는 것만 좋아했던 금쪽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모조조조가 어린 교수를 제거하기 위해 타임워프를 합니다. 위험천만했던 그 순간 파워퍼프걸 등장. 어린 시절 교수를 구해줬죠. 이때부터 유토니온 교수는 파워퍼프걸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타고 왔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과학에 관심을 가지며 유능한 과학자가 된 겁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이상적인 소녀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교수, 설탕, 향신료, 그리고 예쁘고 귀여운 것들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 순간 교수 원숭이 모조조조가 난리를 피우고 실수로 케미컬 X가 들어가죠. 걱정과는 다르게 그토록 꿈꾸던 완벽한 파워퍼프 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 하지만 케미컬 X가 모조조조 머리에도 쏟아지는데요. 뇌가 갑자기 커져 이때부터 흑화한 겁니다. 결국 일종의 타임 패러독스로 파워퍼프 걸이 탄생한 건데요. 모조조조가 여러모로 파워퍼프 걸의 창조주나 마찬가지라는 이 영향 때문일까요? 평행세계도 탄생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닦다가 시공의 균열로 빨려 들어간 파워퍼프 걸, 그곳엔 악당이 된 유토니움 교수와 나쁜 재료와 못된 마음으로 만들어낸 파워펑프 걸 있었죠. 이 세계에서의 조력자 역할인 모조조조와 함께 파워펑크걸을 물리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극장판 2편으로 나오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1편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코믹스로만 출판됐죠. 교수의 과거라든가 평행세계의 이야기라든가 꿀떡밥이 많아 보이는데요. 빨리 새 시즌 나오면 좋겠네요. 1998년 방영을 시작해 2005년 막을 내린 파워퍼프걸. 카툰 네트워크는 그래도 시즌 7까지는 연장하자고 했지만요, 맥크라켄은 박수칠 때 떠났죠. 하지만 극한의 자본주의 시대, 이 흥행작을 그냥 둘 리가 없었죠. 생각보다 후속작들은 빨리 나왔는데요. 그 첫 작품은 2006년 7월 1일 토에이와 카툰 네트워크의 콜라보 애니메이션 파워퍼프걸 Z. 유해진? 오해와 버전은 많이 봤지만 이걸 진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블로썸, 버블스, 버터컵, 와? 파워퍼프걸 원작의 색깔은 약해지고요, 일본
일본 마법 소녀물의 느낌으로 리메이크됐는데요. 통쾌한 액션은 다 어디 갔냐? 등장인물들 개성이 다 사라졌다 등 원작 팬들에게 욕을 제대로 먹었죠. 뭐? 원작과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완성도가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준수한 스토리 전개, 퀄리티 높았던 변신 장면, 호평이 자자했던 캐릭터 디자인, 10년이 지난 후에야 재평가를 받았죠. 왜냐고요? 진짜 망작 후속작이 나왔거든요. 2016년 방영을 시작한 파워퍼프 걸 리부트 덕분 이거 보세요.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유행진한 억지스러운 밈, 작화 붕괴, 시그니처 나레이션의 부재, 플래시 애니메이션보다 못한 퀄리티, 이질감 넘치는 신캐 등 안 그래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최악의 사건으로 관짝에 못을 박습니다. 대망의 제로드 셔피로 사건. 이 안경 쓴 너드는 리부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인데요. 리부트의 각본가였던 제이크 골드만의 모노케라는 소문으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곱슬거리는 머리, 검은 뿔테 안경, 누가 봐도 비슷했죠. 목소리 더빙 역시 제이크 골드만이 참여했고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제로드라고 밝히며 빼박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으니 그냥 등장만 해도 화나는데 블로썸이 웬 러브라인? 그것도 이 캐릭터랑? 난 너하고만 같이 무대에 서고 싶어, 나의 사랑스러운 블러썸. 한두 번 등장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러브라인까지 형성하면서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이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 또 하나의 충격 발표가 나오는데요. 바로 실사와 인어공주로 논란이 많을 때 싱크로율 안 맞는 유색인종 캐스팅으로 의견이 분분했고요. 굳이 20대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걱정이 많았죠. 게다가 이미 망작을 본 상태라 기대치가 0에 수렴한 상황. 욕만 먹다가 결국 제작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 하나. 2022년 7월 19일 매크라켄이 새로운 버전의 파워퍼프 걸 리부트 제작을 발표했다는 것. 평행세계 파워펑크 걸 에피소드가 드디어 애니화되는 거 아니냐며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번엔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살려서 재밌게 만들면 좋겠네요. 그 시절 추억의 작품들 특징, 결말이 어떻게 됐더라? 네, 파워퍼프걸 역시 결말을 아는 사람이 드물죠. 사실 그럴만도 했던 게요, 마지막 회가 마지막 회 같지 않다는. 마지막 회는 옥티를 돌려줘 에피소드, 버블에 아끼던 문어인형 옥티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장면이 이렇다는. 내용 자체도 마지막 회와는 거리가 아주 멀죠. 하지만 팬들이 찐 마지막 회로 인정하는 에피소드는 따로 있습니다. 타운스빌 뮤지컬 에피소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삭막한 분위기로 시작한 이 에피소드.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 지금까지 등장했던 빌런들이 총출동해서 타운스빌을 초토화시키고 있죠. 오늘따라 맥을 못 추는 우리의 파워퍼프걸,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마침 비가 오고 현타가 세게 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저 남들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들, 처음으로 속마음을 내비치죠. 그때 파워퍼프걸의 바람을 듣고 요정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에게 주면 평화를 되찾아준다고 딜을 하죠. 평범한 삶을 꿈꾸던 파워퍼프걸은 잠시 고민한 뒤 요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날 따르면 편히 살 수 있어요. 네, 요정은 애초에 평화 따윈 관심 없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파워퍼프걸들은 평범한 아이가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마을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동. 파워를 잃은 상태였지만 치열한 결투 끝에 요정을 물리쳤죠. 어두웠던 타운스빌은 다시금 빛을 되찾고 악당들도 시민들도 다같이 노래를 부르는 걸로 마무리. 이 에피소드의 방영 이후 시즌 피날레 아니냐며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원래는 10분 분량이었던 에피소드, 2편은 무려 20분이나 됐고요. 수상하리만큼 진심인 뮤지컬 더빙, 파워퍼프걸의 장난기 뺀 진지한 모습, 집단, 개인,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전개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의 스토리 우리 진행방식이었죠. 뭐 다행히 해프닝 정도로 끝났지만요, 머지않아 미방영됩니다. 종교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몇몇의 장면들이 공격을 받았고요. 포켓몬스터 폴리곤 사건과 비슷한 성광이 4초간 이어진 게 한몫했습니다. 간질과 발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여러 이유로 장면 삭제가 아니라 방영 금지를 때렸죠. 여러모로 레전드 에피소드인데 방영 금지라니 아쉽네요. 방영금지 에피소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조국 애니답게 매운맛의 향연인데요. 파워퍼프걸 속 기괴하고 소름돋는 에피소드 몇 개만 살펴볼게요. 먼저 기괴한 피에로 에피소드, 흑백의 도시. 시작부터 들려오는 이상한 노랫소리, 생일 파티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무지개 피에로의 노래입니다. 뭐? 모두들 즐거워 보이는데요. 바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피에로, 목숨은 구했지만 트럭이 넘어지면서 표백제를 뒤집었습니다. 표백제 때문에 알록달록한 색을 잃어버린 피에로, 그 순간 부금은 사라지고 피에로는 흑화합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도시 전체를 흑백으로 물들여버리죠. 후반부에는 블러썸과 버터컵까지 피에로에게 당하는데요. 다행히 버블의 하드캐리로 당황 종료. 이 오싹한 부근과 함께 정적이 흐르던 장면들 때문에 아직도 기괴한 에피소드 1위에 꼽히고 있습니다. 둘, 잠시도 비울 수 없어. 따분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 기나긴 수업이 끝나고 휴가 갈 생각에 들떴죠. 너무 신나서 그럴까요? 집까지 누가 빠르게 가는지 경주를 하는데요. 셋은 점점 승부에 불이 붙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느덧 도착한 집. 뭔가 이상하죠? 집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내부는 다 무너져가는 모습. 우리의 박사님은 교수님 저예요. 저리 가란 말이야. 섞어지지 못할까? 그렇게 충격을 받은 파워퍼프 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유치원에 도착하는데 난 여기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 50년이 지났지. 소름. 네, 이게 다 그가 한 짓이었습니다. 파워퍼프 걸들이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니 50년이 훌쩍 흘러버렸고 그 틈을 타 이 도시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것. 너희가 빛의 속도로 나는 바람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 그렇게 그와 사투를 벌이던 파워퍼프 걸 앞에 나타난 친구와 시민들 모두 너희들 잘못이라며 멘탈을 흔들어 놓는데요. 왜 우릴 돕지 않았지 파워퍼프 걸.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없었어. 어찌됐든 이야기는 찜찜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과 50년대 망가져버린 등장인물들의 묘사가 소름 그 자체였다는. 이외에도 마술사 좀비 에피소드, 헬로윈 에피소드 등 소름돋는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다음에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진스 덕분에 다시 떡상한 파워퍼프 걸.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추억의 애니인 만큼 빨리 새 시즌 나오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티미에 못 말리는 수호천사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옥티?